사실 엄청 긴장 많이 했어요. 진짜 초심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직도 떨려요. 잘 했을지도 걱정 많이 되고. 그런데 진짜 설레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설레고 감사하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대책 없는 여배우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약간 뜨끔했는데요. 네,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함께 작업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김성호 감독님께서 저의 애엄마 역할로서의 가능성에 도전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, 이 영화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따뜻함을 무겁지 않게 푸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잖아요. 어느 순간 사실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. 그래서 저 이거 캐스팅될 때 제작사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김혜자 선생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뭐더 고민할 거 없이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